주말을 맞은 홍대 앞 거리는 젊음이 넘칩니다.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임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소셜다이닝 플랫폼 집밥에서는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작전명은 버려질 뻔한 감자 후추라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셜다이닝은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교류하며 함께 식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집밥은 서울시 지정 공유 기업입니다. 네, 오늘 행사는 서울시 공유 위크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버려질 뻔한 식재료를 시민들이랑 함께 만들고 공유를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 먹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못생겨도 맛만나요의 주인공 감자가 등장했습니다. 올해는 감자가 풍작인 탓에 생산량이 급증해 못생긴 감자는 버려지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버려지는 감자들을 구출해내 맛있는 카레를 만들어 함께 먹는 것이 오늘의 특명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나요? 신나는 음악에 어깨도 들썩들썩. 어느새 감자며 양파, 버섯들도 참가자들의 손에 맛있는 카레의 재료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감자지만 이제 이걸로 요리를 하게 되면 그런데 또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거 하나의 큐에 감염되지 않으면 하나 갑니다. 오늘 사실 처음 집밥 행사인데요. 그냥 재밌어요. 재료는 바로 밥차에서 카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보글보글 끓여지는 카레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마음이 풍족해서요. 제가 가진 걸 나눔으로써 이렇게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꼭 한번 참여하세요. 이제 드디어 카레의 맛을 볼 시간. 함께 만들었기에 더욱 맛있는 카레를 먹으며 모두가 즐거운 대화 삼매경에 빠집니다.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공유 허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공유 활동들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누고 함께 쓰고 공유하는 공유도시 서울.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